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 아, 포클랜드 이제 그게 드디어 나오는군요. 예,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말비나스 전쟁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 시기에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고문당한 사람들이 한 40만 명. 그리고 이 와중에 한 10만 명 이상이 이제 살해를 이제 당했어요. 이런 일이 이제 그냥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고문을 자행을 하는데 일부러 임신을 시켜요. 일부러? 예, 일부러 임신을 시킨 다음에 아이들을 출산시킨 다음에 엄마는 살해하고 이 애들을 이제 그 친정부 성향의 가정에다가 입양을 시킵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여기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38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아르헨티나. 돈 크라이 포 미 아르헨티나. 거기까지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의 역사, 히스토리를 이제 또 가야 되는데. 예, 아르헨티나 역사도 참 파란만장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예. 예. 웬만한 나라들은 뭐 못 비빌 것 그러니까. 같은. 그래서 크게 한 세 부분 정도 나눠서 아마 일단은. 네. 오늘 말씀드릴 분량은 아마 분량이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항해 시대의 어떤. 그때는 뭐 별로. 일단 뭐 마젤란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역사 시간으로 돌아가서. 마젤란. 예, 마젤란. 아. 마젤란이란 사람은 이제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바퀴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죠. 네, 배로.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번 첫 시간에 아르헨티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젤란 해협을 통과를 해서 네, 태평양으로 네, 네, 네. 나간. 그러니까 대서양으로 와서 끝다리에서 쫙 해서 태평양으로. 그렇죠. 태평양으로 나간 최초의 어떻게 보면 유럽인 그 험한 마젤란 해협을 딱 나갔는데 갑자기 절망해버린. 예, 평평한데 너무 넓어. 너무 넓은 거죠. 거기까지 들었잖아요. 예, 예. 태평양을 그럼 건너갔고 예. 다시 인도를 돌아서 그다음에 희망봉을 돌아서 그때는 이제 남아프리카 희망봉 돌아서. 예, 그다음에 유럽까지. 좀 힘들었겠죠. 대단하다 이분도. 예. 여왕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아,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딱 그런 상황이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이제 보통 마젤란 그러면은 예. 이제 스페인 사람이라고 생각들 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니요? 예, 아니에요. 원래는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포르투갈이 이제 그 대항해 시대를 이끌었던 첫 번째 나라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쪼그라든 나라지만. 포르투갈의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인도에 왔죠. 인도에 와서 인도의 이제 고아라는 그 지역을 자기 식민지로 이제 삼고 네. 거기다가 동인도 회사를 세웠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마젤란은 선장이었어요. 선장. 인도를 배경으로 해서 예. 활동했군요. 보니까. 그래서 인도 주변에서 이제 향료 무역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주변 지역의 바다에 대한 노하우나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이제 알은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여기서 한 7년 정도 있다 보니까 내 월급이 너무 짠 것 같아요. 내가 벌어주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월급도 좀 올려달라. 그러다 플러스 내 요 인도 주변만 말고 저 멀리 내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바다로 저쪽 동쪽으로 나가면 인도 쪽에서 큰 바다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면은 서인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그쪽까지 한번 가보겠소. 아.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태평양을 이제 횡단을 하는 어떤 그런 그렇죠. 원거리 무역을 나한테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렇게 뭔지는 몰랐겠죠. 그렇죠. 그렇게 뭔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포르투갈 동인도에서 야, 하던 일이나 잘해. 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이제 회사를 때려치고 이제 스페인으로 갑니다. 라이벌인 스페인으로 가서 나한테 좀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제 인도하고 말라카에 있는 이제 이 향신료를 스페인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이제. 네.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스페인은 사실 당시에 조약상 그 인도로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다고요? 예. 왜요? 이게 이제 처음 세계 최초의 어떻게 보면 국제 조약 비슷한 이제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막 뛰어나가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 이제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둘 다 싸우면은 우리가 공멸할지도 몰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황을 찾아가서 우리 어떻게 좀 싸우지 않게 중재를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원을 이렇게 아프리카 서쪽 480k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 서쪽은 스페인 땅, 그 동쪽은 포르투갈 땅 이렇게 자른 거예요 보면. 아프리카 서쪽에 아프리카 서쪽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서쪽을 기준으로 서해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80km를 이렇게 쭉 잘라보면 네. 대서양이잖아요 보면 거기가. 네, 네. 대서양에서 이만큼 이제 원을 그려보면은 남미 대륙 일부가 들어와요. 아, 거기까지 걸린 게 브라질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땅이 포르투갈 땅이에요. 포르투갈 땅이 된 거고. 그리고 그 땅보다 더 서쪽에 있는 땅들은
스페인 땅이 된 거. 스페인 땅인 거예요, 이제 보면은. 아, 그 교황 누군지 참 씨. 지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참나. 글로벌하게 하셨네, 교황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나니까 이제 이쪽으로만 생각을 해보면은 스페인은 이제 그 인도로 가기가 대서양 쪽으로는 예 딱 막혀 있는 이제 네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지구를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네 야 이건 대서양 쪽으로만 긁어놓은 거니까 우리가 이쪽 서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평양이 있는 이쪽으로 아프리카 동쪽으로 돌아가서 인도에서 그러니까 그걸 더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서 오는 와서 인도까지 가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지구를 그, 이때만 해도 인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라고 생각을 했던 건 그러니까 서인도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서인도로 착각을. 예,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탐험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갔어요. 네. 인도까지 이제 가는 것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쭉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면 인도로 가는 거니까. 네. 이렇게 갔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콜럼부스가 서쪽으로 가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아메리카 대륙을 간 거는 그 이유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려고 간 게 아니고 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하려고 갔다가 예. 그게 인도인 줄 알아서 서인도 제도라는 이제 예. 그런 황당한 예. 이름을 붙였던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스페인에 가서 내가 새로운 루트를 따라서 인도에 예. 가서 향신료를 갖고 올 수 있는 그거를 내가 새끼를 뚫겠소 예. 라고 하니까 포르투갈 정부가 정보 당국이 이걸 입수를 한 거예요. 아, 저 자식이 스페인에 가서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그때만 해도 향신료 이거 하는 게 어마어마한 고부가치 이익이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야 너 다시 와 그러면 좀 우리가 월급도 좀 더 주고 할게 막 그랬더니 말을 안 들었어요. 맞아요. 네. 여기서 이게 내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네. 이 사람한테 이제 걸석 재판을 열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함대를 보내서 이 사람을 이제 잡으러 갑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요? 네. 배신이야? 배신이죠. 반역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페인이 왕이 내준 이제 그 함대를 이끌고 네. 마젤란은 허겁지겁 이제 막 항해를 시작을 한 거죠. 도망을 가버린 거네. 그래, 동항을 가는데 못 쫓아오게. 이 스페인 함대를 한 5척 됐는데 함장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던 이 포르투갈 놈이 갑자기 와가지고 네가 무슨 대장이야 막 네. 예.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네요. 그렇죠. 막 뒤에선 쫓기죠. 그러다 중간에 또 결국은 이제 반란이 벌어집니다. 내부 반란이. 예, 내부 반란이 벌어집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예, 스페인 선원이. 그래서 또 반란을 제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마젤란 해협을 발견을 해가지고 여기를 한 달 걸려서 이제 빠져나온 거죠. 이제 보면은. 와. 예. 그래서 이제 태평양으로 딱 오는 순간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네. 했는데 아까 이제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사이즈를 착각을 한 거예요. 넓어도 예. 너무 넓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바다일 거라 생각을 못 하고 생각보다 지금 태평양 사이즈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바다일 줄 알았으면은 내가 요만큼만 배를 내주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예. 그러다가 어쨌거나 이 계속 항해를 해서 거짓골을 하고 필리핀 세부까지 갔어요. 세부까지 또? 갔는데 와. 여기서 결국 원주민한테 이제 그 죽임을 당하죠. 마젤란이? 예, 마젤란이. 아, 그래요? 예. 일주를 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주를 한 건 아니에요. 예. 본인이 대장으로 여기까지 왔다가, 예.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제 숨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이제 친구들이 이제 거짓골이 돼가지고 함대가 돼서, 어쨌거나 말라카까지 갑니다, 보면은. 네, 말라카 협에 네, 네. 가서, 이 그동안에 포르투갈 애들이 독점을 하고 있던 향신료, 육두구를 예. 이제 획득을 해가지고, 예. 이제 아프리카 바다를 돌아가지고, 이제 올라오다가 네. 결국은 세네갈 앞바다에서 포르투갈 함대에 이제 그걸 뺏깁니다 보면은. 야 지구 한 바퀴 돌아. 지구 한 바퀴 돌아왔는데 결국 포르투갈이네. 예, 결국 포르투갈이 쫓아온 거죠. 그래서 이 마젤란 XX 어디 있어 그랬더니 걔 저기 필리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됐고 너. 그럼 너 갖고 있던 거나 지금 다 내놔. 그래가지고 그나마 것도 다 뺏겨서 거짓골이 된 다음에 결국 목숨은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는 있게 해준 거죠. 야.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라는 명분은 얻었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엄청난 투자를 한 건데. 몇 년 걸린 거예요 이게? 한 10년 안 걸렸어요. 아니, 10년까지는 아니고요. 뭐 한 2년, 2-3년 걸린 거죠. 2-3년 걸린 거죠. 이제 보면은. 2-3년이면 빨리 돈 거지. 그렇죠. 대박이야. 어쨌거나 이제 이 와중에 마젤란 해협이라는 게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 땅이니까 이제 인연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페인 식민지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던 것들은 이제 1516년인데 정착이 시작됐던 거는 1536년. 그래서 네.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에 정착을 시도했다가 원주민하고 티닥티닥 하다가 일단은 포기합니다. 아 여기 원주민들이 좀 세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네. 그러다가 1580년에 이제 정착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16세기 후반 정도부터 이제 스페인 이제 식민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네.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1580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페인 식민지가 돼서 페루 총독이 다스리는 땅으로 일단 됩니다. 근데 페루에서부터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오기에는 사실은 안데스 산맥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멀잖아요. 되게 멀고 이제 힘든 이제 이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1776년 거의 한 200년 정도를 이렇게 불편한 상태에 있다가 네. 이 지역이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별도의 총독부를 설치를 해요. 여기가 훨씬 낫지. 훨씬 낫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페루는 이제 태평양 쪽, 그다음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쪽은 이제 유럽 중심의 무역항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예, 그러다가 19세기 초반 1806년에 난데없이 영국이 쳐들어옵니다. 아, 그때 힘이 또 세졌으니까. 이제 1806년에 이제 한창 나폴레옹 전쟁 시절에 네. 스페인이 이제 나폴레옹 처음에 나폴레옹이랑 맞서다가 네. 뒤지게 터지고, 네. 그다음엔 또 나폴레옹 편에 씁니다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페인은 적이 됐으니까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침공해도 되는 땅으로 돼서 1806년에 이 먼 곳까지 이제 그 영국이 침공을 해요. 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침공을 하는데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던 이 스페인 이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영국군을 격퇴를 합니다. 아, 시민들이 들고 네, 일어나서 격퇴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영국군이 아주 많은 병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 예. 우리가 들어오면 무력 시위를 하면 얘네들이 스페인보다는 영국이 나요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보면.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음해인 1807년에 다시 한번 또 쳐들어옵니다. 근데 역시 영국군이 예, 근데 예. 또 격퇴해요. 그러니까 두 번을 격퇴하고 나니까 이제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민들은 이제 자신감이 막 뿜뿜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식민지로 살아야 돼? 그렇죠. 스페인 이건 스페인 너 도와준 게 뭐야? 아,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잘하는데 우리끼리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신감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810년 이 지나면서 이제 5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혁명 당시에 이제 스페인 이제 이 식민 체제를 이제 무너뜨리고 네. 우리끼리 이제 뭔가 가보자라고 한 5월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1816년에 독립을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리오데타 플라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 지역 이게 이제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도 있지만 네. 그 여러 주변 지역들이 거의 독립된 나라처럼 이제 운영이 됐었어요. 예, 운영이 되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자고 우리끼리 모아서 나라를 한번 스페인 일단 얘네들 치우고 생각해보자 네네. 라고 해가지고 1816년에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립을 하고 나니까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너희들 다 중앙집권제로 가자 네. 가는데 다른 지역들 저 내륙 지역에 있는 나라들 사람들은 야 우리가 왜 니들 밑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근데 일단 스페인도 싫으니까 저 위에 미국처럼 우리 연방제로 가자. 그래가지고 중앙집권파하고 연방파가 좀 대립을 해요. 그래서 꽤 내전 비스무리한 게까지 이제 겪다가 미국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1825년에 난데없이 또 이제 브라질하고 또 전쟁을 벌입니다. 아르헨티나는 3년 동안. 예. 그래서 브라질과 이제, 전쟁을 했다는 거는 포르투갈이랑 싸웠다는 얘기랑도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왕국이었어요. 왕국이에요. 네, 브라질 왕이 있었어요. 보면. 원래 이제 황제. 저기 포르투갈 그 황태자가 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가서 보니까 얘가 더 잘 살아. 야, 너 들어올래? 그랬더니 아, 안 들어갈게요. 저 그냥 여기 있을게 아버지. 그래서 전쟁했을 걸. 그래서 저건 티격태격 하다가 독립을 하고 이제 브라질은 브라질 왕국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그 접경 지역인 스스플라타니. 발음도 어려워. 스스플라타니. 스스플리티나. 플라티나. 아, 스스플리티나 주가 네. 이 브라질이 차지를 했는데 네. 여기 있던 사람들은 아, 우리는 브라질 포르투갈이 아니고 네. 스페인 쪽이 더 가까워라고 하면서 이제 투쟁을 한 거죠. 보면 네. 투쟁을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이제 개입을 이제 서로 하면서 양국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 지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우루과이예요. 아.
아, 우루과이는 그러면 요 아르헨티나랑 브라질 전쟁 사이에 태어난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도와줬기 때문에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루과이랑 아르헨티나는 상당히 사이가 좋고 국기도 비슷한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국기도 거기. 비슷하고 축구도 비슷해. 스타일도 비슷하고. 스타일도. 아, 그래요? 예. 어쨌거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브라질 황제도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네. 남미 지역에 큰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겪으면서 야 우리가 좀 더 이제 나라꼴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냐. 나라꼴을 갖춘다는 헌법도 있고 네. 좀 합법적인 통치자도 좀 확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853년에 이제 헌법을 만듭니다. 네. 헌법을 만들어서 6년제 대통령제도 이제 만들고 양원제를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뭐 정식으로 그러면 수도도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된 거는 시간이 이제 더 걸려서 1880년 정도 돼야 이제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이제 수도가 되고 본격적인 연방 국가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 선언은 하면은 보통 나라가 금방 탁 만들어지는데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역 간 이해관계가 원체 좀 네, 상충을 네, 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오래 걸렸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뭔가 나라로서 제대로 성장을 이제 하게 되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는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연방 수도로 되는 1880년을 전후한 한 1870년대부터 한 80년대 요 사이 네. 시작부터 아르헨티나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보면. 그래도 뭐 유럽의 나라들이 여기를 막 제국주의 나라들이 막 차지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모양이네요. 이미 독립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독립했고. 예, 여기까지 쳐들어갈 그 이제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이 시기에 19세기 말에 아르헨티나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판파스나 이런 이제 그 남쪽에 농사 잘 되는 지역들이 있죠. 평원지역. 예, 이 지역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원주민 탄압을 시작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한 뭐 한 1,300명 정도를 이제 학살을 하면서 네. 원래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1차 산업 발달에 기초를 이제 닦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880년대부터 1929년까지 대공황이 닥치기 전까지 한 성장하는구나. 그렇죠. 한 50년 정도가 아르헨티나 네. 역사상 황금기예요.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곡물 및 육류의 수출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는 거죠. 냉장선, 냉동선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 국물 깡통 이제 스프 이제 통조림 만들어 가지고 캔 기술 같은 예, 캔 기술도 발달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수출을 해서 1910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한 8위권 정도 되고요. 야. 8위권이라는 건 프랑스보다 더 잘 사는 나라다. 예,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될 정도. 왜냐하면 프랑스는 그 시기가 나폴레옹 전쟁에서 지고 그다음에 파리 꼬민 뭐 이런 이제 내부적으로 혼란을 많이 겪던 시절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던 시기였던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지역은 그래서 남미의 이제 프랑스다라는 이름, 뭐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다 이런 네네네. 이제 평가를 들을 정도였고. 외국 자본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투자. 투자를 하려고. 그래서 광대한 철도망, 평야지다 지대가 많다 보니까 철도 건설이 좋잖아요. 쉽겠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철도망들이 여기저기 깔리고 그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레리토라는 역으로 다 집중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되고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 시기가 1911년에 남미 최초의 지하철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개통이 됐어요. 지하철이요? 1911년. 1911년에 우리가 이제 막 일제에서 한일합방 이제 네. 되던 이제 이 시절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시절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지하철이 개통이 돼가지고. 아, 그 땅덩어리 넓은데 뭐 지하까지가? 그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이미 도시가 그만큼 복잡해지고 도시화가 됐다. 도시화가 이미 이루어졌던 거죠, 보면. 그래서 도로, 전기, 뭐 통신 뭐 이런 것들이 외국 자본에 의해서 건설이 되고 네.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말리에 나오는. 이제 마르코 엄마도 이제 이 지역까지 이제 그것도 보면 그 역, 지금 얘기한 그 역이 나온다고. 그렇죠. 보면. 아 그래요? 네. 엄마 찾아 산 말리에 네. 마르코 돼서 그 원숭이 있잖아. 그 해가지고 어깨 위에 딱 올리고 이제 보면은 그 옛날 지금이나 우리 어디서 만나자는 건 항상 역광장 어느 역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제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런 황금기를 이제 보내다가 이제 1929년부터 이제 그 대공황 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유럽 뭐 공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은 이제 폭락을 하니까 돈 벌어올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빈민계층들은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전까지 권위주의 뭐 엘리트 위주의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흐름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민주주의 요구가 이제 확산이 되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야 우리가 그러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과연 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 유럽에 있는 저 나라들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우리가 힘센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는 국가주의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됐으면은 어떻게 보면 중산층 위주의 엘리트들이 좀 탄탄하게 형성되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계기였는데 네. 이제 그 돈 이미 이제 경기 천국 그 황금기를 지내면서 이제 1차 산업 위주로 돈을 벌다 보니까 대농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아 기득권이, 기득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양극화가 이제 됐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1차 세계대전 때는 중립, 2차 세계대전 때도 중립을 지키면서 뭐 꽤 많은 돈을 이제 안전하게. 벌었죠. 예, 벌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양극적 극단화의 와중에 1930년대부터 이제 군부가 이제 독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게 아니고 그냥 군부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파워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1943년에 그 유명한 후안 페론이 이제 등장합니다. 페론. 후안 도밍고 페론. 사실 우리가 페론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네. 솔직히 아니죠. 나는 몇십 년대 통치를 했는지도 이번에 알았거든. 40년대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에바 페론 남편. 그러니까. 예. 이렇게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왜 아내가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도대체? 아내가 이쁘고. 어. 예. 그다음에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았죠. 후안 도밍고 페론이 43년에 먼저 대통령이 쿠데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943년에 원래 군부 정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이제 기득권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1943년에 청년 장교들, 그러니까 영광급을 중심으로 한 이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네. 군사 정부에 대한 쿠데타를 또 일으키는 거죠. 그래 가지고 후안 페론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아마 리더 역할을 이제 하다 보니까 부통령 겸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 취임을 합니다. 아, 대통령은 아니고. 예, 대통령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노동자 권익 보호 정책을 강하게 펴서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결과 1946년 6월에 일어났던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해요. 어, 후안 페론이. 예. 그래서 처음엔 쿠데타로 이제 권력 핵심에 들어왔다가 바로 이제 몇 년 만에 대통령으로 정식 대통령으로 네, 취임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후안 페론은 1946년 5월 6월 달에 취임을 해 가지고 1955년 9월까지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네. 대통령을 한번 했고요. 어. 그러다가 1973년 10월부터 1974년 7월까지 한 1년 정도, 1년도 안 되죠, 보면은. 다시 대통령을 한번 더 합니다. 한 20년 네. 지나서요? 네. 군 20년 지나서? 예. 어, 이것도 신기하네. 그래서 이 페론 젊을 때 했네. 이 직업원 연구소에서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문제적 인물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데 후안 페론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면 네. 어, 총 89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1974년까지 이제 살던 양반인데 어머니는 이제 숨기고 싶었지만 원주민 계통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가 1911년부터 이제 군인 생활을 시작을 해요. 군사학교 들어가서 군인 생활을 시작을 해서 아마 잘 했는지. 어, 승진이 아주 빠르진 않았지만 차곡차곡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이탈리아 이제 아르헨티나 대사관 파견도 나가면서 거기 있으면서 당시에 이제 무솔리니 네. 파시즘 이런 거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된 거 배웠구나. 근데 이제 보통 파시즘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부정적, 당연히 부정적이죠. 부정적인데 네.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꽤 매력적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 거악을 우리 도대체 민주주의도 맨날 혼란스럽고 그렇다고 공산주의 저건 아닌 것 같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파시즘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이고 아, 어, 그다음에 국가가 서민들을 보호해주면서 어떻게 끌고 나가는 부국 강병을 나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네네. 파시즘의 원조는 히틀러가 아니고 무솔리니입니다. 히틀러도 무솔리니한테 배웠어요. 처음엔 제자였어요. 보면은 아, 무솔리니가 제자. 예, 제자였죠. 무솔리니는 어,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큰 임팩트를 줬죠. 기차가 정시에 다니게 하는. 아, 그 전까지는 정시에 안 다녔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의 모습은 사실 무솔리니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밀 땐 밀고, 뭐 닦을 땐 닦고, 뭐 발굴할 건 발굴하고, 메울 건 메우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로마가 되고, 무솔리니가 지금처럼 로마를 바꾸기 전에는 로마가 말라리아 천국이었어요. 저습지대가 많고 덥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언제 기회가 되면 무솔리니 이야기도 다시 한번 할 텐데. 그때 인기 많았겠네. 그러면. 당연히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거를 본 많은 유럽의 지도자들이 파시즘이라는 길을 아, 선택을 했던 거고 국민들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히틀러도 결국은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왜 쏠리니? 아, 요즘에 아 제가 못 당하겠어 형님. 아 형님 개그는 이제는 제가 저 형님하고 3년 지내니까 제가 어떻게 범접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안 페론이 이제 어쨌거나 이 유럽에서 돌아와서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노동부 장관이 됐는데 노동부 장관이 돼서 했던 게 뭐냐면 노동 조건 개선, 8시간 노동 장기간. 웬일이래요? 근데 이런 거 할 백그라운드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봤던 거죠. 보다 보니까 쿠데타를 했다는 거는 불만이 있는 거고 네. 불만은 뭐냐면 왜 저런 가진 놈들만 저렇게 잘 살고 대부분 국민들은 못 살아야 될까? 네네네. 왜 노동자들은 착취당해야 될까? 농민들은 왜 힘들게 살아야 될까라는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쿠데타를 권력을 잡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노동 조건 개선, 그다음에 임금 인상 이걸 통해 가지고 도시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제 확보를 이제 당연히 네. 했지만 뭐 이 와중에 토착 지주라든지 외국 자본가들은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부터 이미 이제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 좋아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극좌부터 극우까지.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이런 와중에 이제 페론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페론주의, 페론주의, 예, 페론주의. 페론주의가 도대체 뭐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헷갈려요. 근데 저는 그냥 온정주의, 국가적 국가 온정주의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국가가 자유롭게 자식들을 잘 돌봐주는 대신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국가에 대해서 협조하고 네. 서로 따라가는 거죠. 좀 어려운 일에서도 같이 협조해가는 그런 건데 뭐 학자들이 정리해놓은 걸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된 거예요. 일단은 중앙 집권적인 권위주의 정부. 중앙 정부가 좀 강해야 된다. 네. 그냥 파시즘 영향을 좀 받았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외세로부터의 독립. 이거는 이제 남미 국가들 특징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조로는 이제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이제 공산주의도 아닌 독자적인 경제 발전 노선을 이제 추구를 하는 민족주의가 가미된 어떤 이런 노선인데. 네. 페론 대통령은 이제 사회 정의라는 이름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사회 정의. 사회 정의. 네. 정의 사회 구현이죠, 보면은. 많이 들어본 건데. 많이 들어봤죠, 보면은. 그 뭐냐면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양보를 많이 해줍니다. 노동조합이 요구를 많이 들어줘요. 대신 노조는 국가에 종속되는 존재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가 타협을 봐서 네. 우리 싸우지 말자. 계급적으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가 싸울 상대는 저 돈 많고 매판 자본가나 이런 애들이지. 왜 국가 민족의 열망으로 세워진 국가가 왜 노동자 농민들하고 왜 싸워야 돼? 우리가 니들 원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너희도 같이 우리 뜻에 맞춰서 가자 라는 거였죠. 보면은 뭐. 그래서 계급화해를 강조하는 포퓰리즘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와중에 당시 이제 시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개인 숭배 그다음에 시민의 국가 종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는 게 이제 파시즘적인 요소들이 이제 네. 덧붙여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 페론이 순탄하게 대통령이 된 건 아니에요. 1943년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네. 1945년에 이 동료 이 세력들한테 군부 안에서 내부적인 권력 다툼 때문에 네. 빵에 갇힙니다. 아, 그래요? 예, 빵에 갇혀요. 인기가 좋았지만 인기 좋은 걸 이제 두려워했던 거죠, 보면. 너가 뭔데 막 치고 나가냐, 막 이런 거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지? 라는 상황에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에바 페론이 등장합니다. 와이프. 예, 에바 페론이 방송에 가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남편이 다쳤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 그러면서 에바 페론 유명해졌군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차게 방송이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범국민적으로 석방 운동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에바 페론 덕택에 남편이 이제 풀려나게 이제 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서 이 양반은 아르헨티나를 세계 최고의 인류 국가로 만들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국민 대통령이 되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입 대체 산업화, 자급자족적 경제, 그다음에 철도와 통신 등 그 외국 자본이 갖고 있던 걸 국유화. 네. 그다음에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그래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20% 임금 인상, 복지 확대. 이런 것들을 파격적 대우를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46년에 취임했는데 47년에 이제 모든 외채를 다 상환해버려요. 그리고 경제 독립을 선언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막무가내로 막 퍼준 게 아니고
왜 이게 가능했냐면은 IAPI라고 이제 하는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공사 공기업 같은 수출용 네.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석유 메이저 석유 그 국영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석유 국영 기업이 아니고 곡물 국영 기업이죠. 곡물 수출은 이 회사만 통해서 한다. 라는 아, 독점적인 그 회사랑 아람코 비슷하게 그렇죠. 맞습니다. 예. 보면은 그래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예.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공공 투자 재원으로 쓰는 거죠. 우리가 많이 남미에서 보던 이제 뭐 아람코도 비슷한 이제 그런 구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국가에 돈도 주고 그다음 국민들이 필요한 돈도 이제 대출을 해줍니다. 뭐 괜찮네요.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가 한 3년 사이에 한 25% 정도 성장을 해요. 3년이 아니 뭐 연평 한 8% 9%씩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돈이 있으니까 학교도 짓고 병원도 건립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은 잘 갔네요. 국민들은 당연히 인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네. 항상 그 대통령이란 존재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존재,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도와주고 좋은 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페론이 너 대통령 계속해라. 너 6년만 하는 거 그거 아니다. 라는 여론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보면. 네. 그래서 1848년도에 이제 보면은 그 헌법을 이제 개정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지. 예. 그때 집에 가야 되거든 원래. 그렇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이제 중앙 집권제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언론 자유도 이제 탄압되고 페론 부부 우상화 막 초상화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그렇지. 있는 이제 이런 그런... 풍경들이 이제 막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에바 페론은 이 와중에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부인 에바 페론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들을 일부러 전략적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라디오, 뭐 영화. 신문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못 살던 애들을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 서민과 노동자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이제 받게 됩니다. 성녀죠, 성녀. 어떻게 보면 가톨릭이 강하는 불안불안하네요, 이제. 슬슬. 불안불안해집니다. 이게 모든 게 이제 행복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항상 돈에서 시작되는 거죠. 1940년대 후반 들어서 이제 곡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해요. 요즘으로 따지면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망한 것처럼 예. 곡물 가격이 하락을 막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퍼줄 돈이 이제 부족하게 된 거죠. 여기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미국이 이 페론을 이렇게 삐딱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미국 당시 이제 전쟁을 치러서 파시스트라면은 이제 기겁을 하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국유화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데다가 하는 짓을 보면 개인 우상 숭배에다가 저거 잘못하면 남미의 히틀러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페론을 파시스트로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냥 파시스트로 규정뿐만 한 게 아니고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야 너희들 마샬 자금 우리 마샬 원조 이제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너희들 식량 사지. 그거 남미에서 사지 마. 아르헨티나 사면 안 돼. 아... 미국에서만 사. 브라질 정 필요하면 브라질까지는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땐 큰 시장을 잃고, 이제 1949년서부터 이제 무역 적자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이 이제 연달아 이제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고물가, 실업 증가, 뭐 경기둔화,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 와중에 1952년에 이제 에바 페론이 사망해요. 왜요? 병으로 죽는 거죠, 뭐.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미인이긴 미인이네. 일찍 죽었네요, 그죠? 네, 33살에 죽었어요. 33이요? 네, 33살. 아, 나이 차이가 많았구나. 네, 나이 차이가 꽤 된 편이었죠, 보면은. 그러니까 아름답고 자애로운 국민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이제 이 셈이 되는 거죠. 어머니라고 해도 국민의 어머니. 국민 누나, 국민 누나. 국민 누나. 어머니 지금 너무 어리죠. 너무. 당시에는 결혼을 빨리 했기 때문에 네. 한 33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엄마죠, 이제 보면은. 네. 근데 어쨌거나 에바 페론이 죽고 난 다음에 에바 네. 그 페론은 후안 페론 대통령은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그 전부터 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에바 페론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정책을 전환을 해요. 에바 페론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에바 페론은 계속 노동자와 농민들에 대해서 이걸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데 비해서 그 정도 영향이 컸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구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 예. 역할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응?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에바 페론의 노선에서 벗어나서 이제 후안 페론 대통령은 이제 친기업적, 친자본적 정책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죠. 일단은 외화를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래서 석유나 자동차 이런 쪽에 이제 투력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한테는 계속 고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입장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잘 안 되는 거죠. 굴러가기 어려우니까 경제적 혼란이 좀 지속되던 와중에 1955년에 이제 이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이제 제정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아, 카톨릭 국가니까. 예. 근데 예. 이 추진 과정에서 당연히 카톨릭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 예. 거기다가 이 군부가 이제 핑계를 잡아서 너 이제 그만해라. 경제가 뭐냐? 네 해준다고 지금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네네. 처음엔 잘하는 것 같다가 다 망쳤으니까 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말 안 들으면은 끌어내린다. 끌어내린다. 라고 하다가 결국은 1955년 9월 달에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페론 대통령은 스페인으로 이제 망명을 가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군부 쿠데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아르헨티나는 복잡한 상황들을 이제 겪는 거죠. 겪다가 이 72년쯤이 돼가지고 네. 돌아오세요라는 국민 여론이 높아집니다. 아,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정말 좋았지라고 생각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72년에 20년간의 스페인 망명 생활을 뒤로 하고 네.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네. 1973년 2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돼요. 이것도 대단하다.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세 번째 부인이었던 이사벨 페론을 부통령으로 지명을 해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이 부부가 이 대통령 부통령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받는. 그래, 너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 그래요? 예. 그래. 이런 묘한 이제 전통이 이때부터 이제 형성이 된 거죠, 보면. 근데 또 비교적 미인이야. 예. 누가요? 그 저 부인이 이번에? 예. 이번인가 저는 지난번. 지난번이죠, 지난번. 예.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와서 잘 했으면 좋을 텐데 또 하필 또 오일 쇼크가 73년 오일 쇼크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몸이 안 좋던 상황에서 74년 7월에 사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사벨 페론이 이제 승계를 하지만 경제 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슬슬히 이제 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페론 그러면은 그냥 포퓰리즘, 퍼주기, 나쁜 놈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 아르헨티나 생각을 해보면 국가 채무도 없어. 안정적으로 곡식을 팔아가지고 잘 돈이 들어와. 그렇죠. 이제 농민들하고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한테 뭔가 국가가 좀 해줘야 돼. 야, 세계 랭킹 10위 정도 되는 국가가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생긴다는 게 말이 돼? 당연한 문제의식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이게 이제 뭔가 상황들이 안 맞아서 이제 갔던 게 아닌가라고 네네.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민들한테는 여전히 그 시절이 황금 시절이고 국가라면은 의례껏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냉정하고 차가운 국가가 들어서려고 하면 계속 이제 페론이즘이라고 그러죠. 페론주의가 다시 이제 대두를 이제 하게 되는. 지금도 그러면 아르헨티나 국민들 중에 좀 일부 혹은 뭐 상당수는 그 페론주의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소득 재분배와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를 결합한 어떤 정책이다. 네. 예. 아이, 그리고 원래 전임자나 전전임자가 아주 뭐 잘해주고 하면은 이제 괴롭죠. 그렇게 하면은 후임자가 그걸 확 바꿀 수가 없대. 회사도. 그러니까 대충 이제 시차를 두고 조금씩 바꿔야 가야 되는데. 거지. 예. 아, 그러면 바로 당신 뭐냐.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르헨티나의 정치 리더십들도 뭔가 이거 이 길은 아닌데 나는 한번 바꿔야 되는데 하더라도 그 워낙 그게 강렬하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사벨 페론이 승계를 한 다음에 76년에 쿠데타가 다시 또 벌어져요. 근데 이때 쿠데타부터가 사실 아르헨티나를 막장으로 몰아놓은 결정적 계기가 된 거예요. 예. 쿠데타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의회 해산, 뭐 노조 활동 금지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뭐 어느 나라나 쿠데타하고 나면 그렇죠. 이제 하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도가 매우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좌익 인사와 노동 운동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냥 활동 뭐 억제 정도가 아니고 납치, 고문, 살해 이런 활동들을 광범위하게 이제 자행합니다. 더러운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아주 그 못된 짓을 오랫동안 한 거죠 보면은. 이 와중에 이 정부는 이제 군사 정부는 78년부터 80년 사이에 이제 금융 자유화, 무역 자유화, 대외 개방 정책으로 이제 표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외채가 확 늘어나는 이제 이런 이제 이제 그
위기를 겪다가 결국 네. 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 아, 포클랜드 이제 그게 드디어 나오는군요. 예,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말비나스 전쟁이라고 이제 부르는 네. 이제 이걸 겪으면서 쿠데타 이제 세력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뭘 두고 싸운 거예요? 포클랜드 전쟁이? 포클랜드 섬이에요. 섬. 아르헨티나 영국 영역. 영국 지구 반대편이죠. 영국 입장에서 보면 지구 반대편에 아르헨티나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코앞에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 말비나스 섬이 있는 거예요. 네네. 이 섬을 아르헨티나가 기습 점령을 하는 거죠. 원래는 영국이 그러니까 원래 영토 분쟁이 좀 있었어요. 얘는 코앞에 있는 우리 땅인데 왜 영국 애들이 네 땅이라고 그러냐 이러고 있다가 그 아르헨티나 군사 정부가 네. 이제 위기의 상황에 몰리니까 이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기습적으로 점령을 한 거죠. 슬쩍 가서 이제 당시 이제 대처 거지. 정부가 이제 몹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네. 그들이 지구 반대편까지 대서양 반대편까지 와가지고 전쟁을 벌일 수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지면서 대처를 몰랐던 거지. 그렇죠. 결국은 이제 망했던 건데 네. 사실 이제 아르헨티나 현대사에서 가장 슬픈 일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더러운 전쟁이라고 하는 네. 이 시기입니다. 보면 한 6년 정도죠. 보면은 이제 6년 76년부터 한 82년까지 정도. 예, 이 시기에 우리도 이때 되게 힘들었지. 힘들었죠. 우리도. 예, 우리도 굉장히 힘들었네요. 네. 이 시기에 아르헨티나에서 한 고문 받은 사람들이 고문 당한 사람들이 한 40만 명. 그리고 이 와중에 한 10만 명 이상이 이제 살해를 이제 당했어요. 10만 명 정도가 살해를 당했는데 이게 이제 뭐 고문을 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아니고 고문은 고문대로 다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아니 다음 아침이 아니라 그냥 강에다 던지고 심지어 이제 강에다 던지면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군기를 동원합니다. 사람들을 줄줄이 끈으로 묶어가지고 돌멩이를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예 대서양에 던집니다. 보면은 이런 일이 이제 그냥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체포하고 고문하는 거죠. 당연히 재판이 없이 뭐 그냥 살해하는 거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고문을 자행을 하는데 일부러 임신을 시켜요. 조직적으로. 일부러? 예. 일부러 임신을 시킨 다음에 아이들을 출산시킨 다음에 엄마는 살해하고. 그럼 애들은 이제 아무것도 좀 젖먹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애들을 이제 그 친정부 성향의 가정에다가 입양을 시킵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여기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명분으로 내걷던 게 뭐냐면 당시 이제 CIA 이제 뒷받침으로 해가지고 브라질, CIA? 예,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다섯 개 나라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당시 이제 우익 독재 국가들이 그래서 피노체트도 그런 얘기 이런 일 했잖아. 그렇죠. 좌파 척결을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각국이 이런 비슷한 일들을 다 했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이제 가장 심했던 거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묘한 어떤 뭐 어떤 미친 학자가 공산주의는 정신병이다. 한번 물들면 빼내기가 되게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들지 않은 어린애들한테 잘 키워야 된다 국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아이들을 이 군사 정부에 그 찬성하는 집에 보내서 잘 키워서. 이념 전쟁이 또 워낙 심한 때이니까. 이념 전쟁이죠.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일인 거예요. 보면은 이런 일이 이제 1980년대 이제 벌어진 거죠. 우리도 군부 독재에서 참 엄혹한 세월을 보냈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아르헨티나나 이런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제3세계 국가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꽤 사는 나라였는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당시 한 30만에서 한 200만 명 추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탈출을 시도했는데 탈출을 시도하다가 또 많이 죽습니다. 아, 여기도 굉장히 그 역사적 상처가 좀 있네요.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제 이 콘도로 작전과 더러운 전쟁에 따른 사회적 상처는 지금까지도 이제 사실 내려오고 그렇겠네요. 또 연좌제도 실시를 해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이제 뭔가 죄명 없이 이렇게 잡혀 들어가면 그 가족들은 뭐 일제의 공직이나 뭐 사회 진출에 이제 우리도 그랬죠. 예, 우리도 사실 그랬던 건데 훨씬 더 심했어요. 신원조회라는 말이 일상적이었거든. 입사할 때도 신원조회다 하고 공무원. 난 알지도 못하는 뭐 지금도 공무원은 그런 거 할 걸. 예, 합니다. 하기지만 이제 뭐 그게 아주 결정적이진 않은데 여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걸 둘러싼 이제 뭐 과거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경제 문제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고 지나왔던 뭐 포클랜드 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5위 부자 뭐 10위 부자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최 박사님이랑 아프리카도 돌고 아시아에서 뭐 집단 학살도 돌고 뭐 몇십만 명 죽고 그리고 우리 영화 보면 아프리카에 뭐
무슨 다이아몬드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네네. 뭐 블러드 다이아몬드. 아니 뭐 뭐가 달라 이게? 이게 더 심한 거야. 부모 죽이고 그 애들은 우익 집안에 그렇죠. 네? 입양시키고 이거는 아, 너무 더 반일륜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1930년대 후반 중후반 독일 같은 경우 세계에서 거의 뭐 베스트 국가였죠. 그렇죠. 보면은 과학 기술 최고, 뭐 철학, 인문학 뭐 맞아요. 거의 모든 면에서 보면은 세계를 압도하는 문명 국가인데. 그 당시 그 모든 논문들은 기술 논문들은 과학 논문들은 그렇죠. 다 독일어로 썼어요. 미국 사람들이 독일어를 배워야 이제 되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독일로 갔잖아요. 법도. 그렇죠. 다. 그런 시절에서 그러니까 사람 본성은 어떻게 보면 이런 면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는 스스로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네. 야, 이 아르헨티나를 보면서 또 새로운 걸 또 많이 배우게 되는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르헨티나 얘기는 이제 여기 끝입니까? 한 번 더 해야죠. 뭐 포클랜드 전쟁 네. 이야기 잠깐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사 청산, 그다음에 이제 도대체 몇 번인지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몇 번씩 이제 엎어졌던 국가부도 뭐 이런 이야기들 네.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팬 시위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묶어가지고 국가부도 중입니다 지금 현재가 얼마 안 지났어요 며칠밖에 안 지났어 이 기회를 타서 아르헨티나 국채에 투자하시는 분이 또 등장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르헨티나 이어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최준영 박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